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양 시간에 우연히 친해진 여자애가 있었어요. 교양 시간에.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만나서 얘기 좀 쳤어. 뭐 어디 사니? 몇 살이니?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서 혹시 뭐 한가하면 평일에 어디 나가보고 그럴래? 뭐 만나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정상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나중에 뭐 괜찮으면 평일에 같이 어디 나가고 그럴래? 뭐 얘기했어. 근데 상대방이 좋아? 그랬어. 그리고 번호 줄수 있어? 해서 좋아? 해서 번호 받았어. 연락하니까 답장 안 하고 다음부터 수업 안 왔어요, 걔. 아니 그럴 거면 아니 싫어라고 말하면 내가 뭐 죽이기라도 하나?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왜 그렇게 싫어한다는 상황을 무서워하는 거야? 요즘 또 드는 생각인데 제 생각엔 인간관계를 할땐 계약 하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제일 이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말안 하지 않고 통하는 진짜 뭐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가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애기 땐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지금 돼보니까 그거는 어른이 될수록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소통의 문제도 있고 어른 될수록 감정이 커져서 진짜 말하지 않고 통하기 전에 감정으로 부딪히는 일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말하지 않고 통하는 진짜 그런 영혼을 보는 관계를 꿈꿨지만 그게 안 됨을 거의 깨달았고 지금 드는 생각은 계약 하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 하에 이루어지는 관계.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너랑 나는 꼭 친구야, 알았지? 뭐난 너를 좋아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날 거야.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이성 그썸 타는 여자가 있어. 근데 썸 타는 여자 만나서 서로 썸 타는 걸 눈치챈 단계야. 그러면 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 난 너를 좋아하는 게 맞아. 하지만 내가 진짜 너한테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너도 나에게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달 동안은 썸 타는 걸 유지하지만 널 좋아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싫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거를 언급하고 한 달간 서로를 썸 타기 전에 썸 타면서 사귀기 전에 알아가는 계약 관계를 맺는 게 제일 깨끗하고 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 누군가는 뭐 괜찮다 뭐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완전 쌍꺼켜미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였어요. 만약에 저는 옛날에 연애를 할때 이런 게 있었어요. 연애의 지침을 제가 혼자 만들어 둔게 있었어.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지.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난 너에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니 너도 나에게 어떤 어떻게 해라. 이걸 동의하면 사귀는 것이다. 라는 계약을 두고 싶어. 서명을 받고. 그리고 계약서를 서로 보관해 두고 싶어. 왜냐면 그 계약이 어긋나는 일, 예를 들면 내가 계약서에 뭐타 이성을 만나면 안 된다. 아,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네요. 타 이성과 만나는 경우엔 그 교제 대상에게 뭐 이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걸 사전에 명시를 해놓으면 이로 인해서 생긴 불찰, 뭐 이로 인해 생긴 뭐 부당한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서로 둬야 될것 같아. 서로 염두에 둬야 될것 같아. 왜냐면 이건 일종의 행동 매뉴얼이죠. 행동 강령이지. 이걸 어긋나면 우리의 연애 관계 중에 이런 사항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정당하게 너에게 화를 낼수 있다. 혹은 너에게 뭐 이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사귀는 거고, 상대방이 동의 못해 하면 안 사귀는 거고. 난 이게 제일 깨끗한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대부분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 사람이라면 내 연애 대상이 타 이성과 비밀리에 만나면 헤어져야 돼를 알고 있을 거야. 아니면 그건 굉장히 싸움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난 사전에 계약서를 써서 서로 동의를 하고서 사귀어야 한다. 이게 난 제일 그러니까 다툼 없고 다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만 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좀 말이 막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옛날에 이런 얘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뭐 연애하는 중이니까 당연히 뭐 기분 좋으라고 서로 뭐 이러다가 결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농담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진지하게 제발 연애하는데 결혼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화를 낸 거야. 그리고 걔가 나 찼어요. 여기서 느껴진 게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난 연애는 게임이 아니야. 연애는 그냥 잠깐 하다 마는 게임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맡길 상대를 찾는 과정이야. 그래서 저는 연애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꿈이에요. 연애는 최소한 1에 가까운 숫자로 연애하고 결혼을 바로 하는 게 가장 멋지다고 봐요. 근데 상대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은 연애는 그냥 게임 중 하나일 뿐이고 남자는 그냥 바꿔 끼면 그만인 장난감일 뿐이야로 생각하고 연애를 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확실한 사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썸 타는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사전에 경고를 해. 어 있잖아 뭐뭐 뭐 딸기뽀야. 제 여친 이름을 딸기뽀라고 할게요. 딸기뽀야. 난 연애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게임 중 하나일 뿐이야. 그냥 놀이의 하나일 뿐이야. 너도 이거에 동의하니? 해서 어 맞아 나도 그래. 우리는 그냥 사귀다가 뭐한한달두달 있다가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날 거야. 어 그래 좋아 하고 쿨하게 만나는 것도 난 좋아. 만약에 서로 그 사인이 확실하면. 계약 관계가 난 좋아. 왜냐면 그러면 다툼 없고 서로 끝낼 수 있잖아. 서로 계약을 한 거니까, 입으로라도. 뭐, 나의 경우는 이렇겠지. 난 연애는 한번 하면 끝이야. 다시는 딴 사람이랑 연애 안 해. 그러니까, 너랑 한번 연애할 때 결혼까지 볼수 있게 서로 진지하고 끝까지 오래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 동의해?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동의해 하면은 결혼을 전제해 둔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뭐 변심으로 인한 환불 아 환불이래 변심으로 인한 이별을 할순 있겠지만 다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저는 연애를 하기 위해선 일종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컨트랙트라고 하죠. 뭐, 입 계약이던, 진짜 종이로 막 서로 서명하는 그런 계약이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연애할 때 제가 말하는 계약이 필요하다는 건 서로 싸움이나 감정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애간 해야 할 일의 규정을 정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계약. 그냥 말 그대로 계약. 연애함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을 계약으로 하는 게난 진짜 깨끗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져. 굉장히 기계적이야. 굉장히 사람, 사무적이야. 기계 같아. 하지만, 아쉽게도 컴퓨터는 완벽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컴퓨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는 컴퓨터처럼 연애하면서는 인간답게 사랑하자. 컴퓨터답게 계산하고 인간답게 사랑하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거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는 아직 아니죠. 아직 너무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해. 뭐 일례로 나는 살면서 뭐 얼떨결에 만난 여자분이 조금 있으면 이런 그냥 쿨하게 이렇게 얘기해. 혹시 뭐 한가하면 뭐 가끔 만나고 그럴래요. 뭐 가끔 밥 먹고 그럴래요. 라고 말을 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은 예스 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해선 전혀 거리낌이 없어. 애초에 노할 거를 난 준비하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이걸 물어보면 상대방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물론 뭐내 외모가 너무 극도로 빠아서 상대방이 싫어한 걸 수도 있고, 내 언행, 언사가 뭐 상대방이 조금 떨떠름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권유는 그냥 권유일 뿐이야. 예스를 해도 되고 노를 해도 그냥 상대방 자유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뒤끝도 없어. 어떤 미련도 없어. 그냥 싫으면 싫어. 좋으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좀 괜찮아, 조금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만남을 권유할 때는 상대방이 너무나 불쾌해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싫어요 하고 서로 갈길 가면 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일단 불쾌해하고 거절을 해. 그러니까 내 생각엔 아직 우리 문화가 거절을 약간 무슨 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거절하는 건 죄고, 거절한 선택지를 주는 사람은 죄인이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양 시간에 우연히 친해진 여자애가 있었어요. 교양 시간에.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만나서 얘기 좀 쳤어. 뭐 어디 어디 사니? 몇 살이니?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서 혹시 뭐 한가하면 평일에 어디 나가보고 그럴래? 뭐 만나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정상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나중에 뭐 괜찮으면 평일에 같이 어디 나가고 그럴래? 뭐 얘기했어. 근데 상대방이 좋아? 그랬어. 그리고 번호 줄수 있어? 해서 좋아? 해서 번호 받았어. 연락하니까 답장 안 하고 다음부터 수업 안 왔어, 이게. 아니 그럴 거면 아니 싫어라고 말하면 내가 뭐 죽이기라도 하나?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왜? 왜 그렇게 싫어한다는 상황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나였다면 뭐 거짓말을 해도 할 수도 있었지. 나 미안해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거절을 해. 그리고 수업은 나오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만나자. 그래 번호 줄게 해서 다 해놓고 다음 날부터 학교 안 오지? 다음 날부터 수업 안 오지? 손해는 누가 보지? 그녀가 손해본 거죠. 하지만 가해자는 누구예요? 제가 죄인이 된 거죠. 이 일이 좀 있어. 나라면 그냥 거절해줘, 제발. 제발 내 권유에 싫다고 해줘.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도망가지 말고, 나중에 통수 치지 말고 그냥 시작부터 싫다고 하면 둘다 피해볼 일 없잖아. 왜 거절을 안 하지? 왜 거절하지 않지? 한번 자기를 돌아볼까요? 난 거절 얼마나 했을까? 아, 기본적으로 권유받은 게 없어서 거절한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인으로서 세상을 좀더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이 얘기를 듣는 당신이 성인으로서 세상을 좀 문제없이 살고 싶으면, 거절의 여지를 주는 건 맞아. 권유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거절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두고 가는 게 맞고, 상대방도 이를 알아서 거절은 거절일 뿐이지 죄짓는 게 아니다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거절에 대해서 거절을 왜 못하는지를 모르겠어. 뭐 예를 들면 나도 거절한 적 있었어. 예를 들어 한 대학교 초기에 뭐 초코바야 우리 술 먹을 건데 뭐 같이 갈래?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었어. 한 번. 근데 그날 영뭐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아서 그냥 아 미안해 나 이슬람이라 술못 먹어 이렇게 장난을 했어.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니까 아 그냥 몸이 좀 별로라서 미안해 해서 거절했어. 그리고 다음에 또 걔가 불렀더라고. 그럼 난 갔어요. 같이 술 먹고 그랬어.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지. 나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A라는 친구한테 야술 먹을래 권했어. 근데 상대방이 아니 거절했어. 그러면 다시는 나는 A한테 술 먹자고 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거절은 영원히 끝이라고. 이런 얘기가 은연중에 우리의 그 심리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한번 싫다고 하면, 싫어? 넌 아웃이야.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럴 만하긴 하죠. 권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거절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고는 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고착화된 나쁜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거절하는 걸 되게 싫어해. 거절하면 진짜 죄인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거절을 좀 받을 힘들어해. 근데 이건 좀 서로 인식이 좀 개선돼야겠다. 권유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거절할 것이라는 거를 당연한 일인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권유받는 사람은 거절해도 우리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 세상에 좀 사인이 이게 맞춰져야 될것 같아요. 거절하는 사람을 한번 거절하면 다신 안 권해.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은연중에. 이거 있었어. 나 공익했을 때요. 공익할 때술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초코바야, 뭐 언제 술 먹을래 하는데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 미안해. 그냥 오늘 기분도 안 좋고 나중에 하자 했잖아요. 그형두번 다시 나한테 말안 걸었어. 물론 그 사람이 정신공익이긴 했지만. 약간 이게 인간 테스트인가? 우정 테스트 같은 건가? 너가 거절해? 그럼 넌 나랑 아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인식이 좀 퍼져 있나? 좀 안타깝네요. 이런 내 삶은 이랬던 것 같아요. 모두가 날 거절해.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대단한 개쓰레기가 돼. 이런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거절하지만 거절받는 건 싫어해. 어쩌라고? 이게 너무 심해요. 너무 우리 심리가 너무 내로남불이 너무 만연해. 너무 흔한 일이고. 아, 너무 슬프네요. 비극 중 비극인데. 근데 제이 영상 주제가 뭐였죠? 거절하지 못한다였나? 그래서 거절을 차라리 해. 괜히 나한테 내가 뭐 누구 친해진 사람한테 만나자 했는데 좋아요? 연락처 줄래? 알았어요 하고 번호 다 주고 연락하니까 저 죄송한데 안 되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아뭐 만난 사람 있어서 안 돼요 라던가 아니 뭐 조금 싫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뒤끝이 없는데? 그렇다고 걔를 싫어하진 않는데? 그냥 아 얘가 날좀 멀리 하는구나 그럼 나도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쟤가 날 거절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거절이 힘든 세상이냐고. 예를 들어 제가 서양 영화를 봐요. 이게 그냥 영화라는 특성상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서양 영화를 보면, 뭐 서양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막 무도회 권유를 해. 너뭐 나랑 무도회 할래? 하면, 거절을 되게 많이 하잖아. 미안해, 넌 별로야. 라던가. 미안해, 난딴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게 굉장히 흔해. 서양 문화가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유하기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거절하기 또 끔찍히 무서워해. 그래서 계약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인간관계는 계약이 제일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인간관계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우리는. 권유도 무서워하고 거절은 더 무서우니까. 근데 이건 약간 서양처럼 쿨해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거절하든 말든 나는 내 삶을 살면 돼. 거절도 선택의 일종이고 거절도 존중과 자유인데 왜 이렇게 이런 계약을 맺기도 싫어하면서 거절은 더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둘중 하나는 해야 될거 아니야. 거절이 쿨할 거면 계약이 필요 없고 거절을 못 하겠으면 계약을 하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걸 그렇게 다들 못 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걸 권하는 애도 굉장히 싸가지 없어 보일 거예요. 내가 말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실제로 뭐 대학 다니면서 뭐 좋아하는 여자애 생겨. 그리고 연애하게 돼. 그러면 계약 꺼내지도 못하지, 솔직히. 근데 어떻게든 표현은 해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 뭐 나랑 연애하면서 타이성 만날 때는 허락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거에 동의하니? 이런 거. 굉장히 사무적인 대화가 나는 이젠 필요하다 생각해요. 인간관계도 계약으로 맺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김칫국이랑 망상증인데, 내가 누굴 만나. 근데 난 그냥 얘를 진짜 친구로만 만나고 싶어. 이성 친구로. 근데 얘가 날 좋아할 것 같은 거야. 전형적인 망상증. 그래서 난 이런 면에선 계약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널 만나는 건뭐 인간으로선 좋아하지만 이성으로 사귀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우린 친구로 만나. 해서 상대방이 예스 하면은 이제 쭉 친구로 만나면 돼.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잖아. 그리고 계약하지 못하잖아. 그럼 무서워. 얘를 만났는데 나는 그냥 친구로 만났는데 얘는 날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 서로 껄끄러워지니까 둘다 멀어지게 되는 거야. 아휴, 그래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인간관계를 계약으로 시작한다는 건 못하죠. 필요해. 하지만 못해. 다 그런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 우리 모두 알지만 못하는 일인 것 같아. 전 항상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썸탈 사람이 생겨서 사적으로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만났어. 그러면 말할 것 같아. 난널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달 동안 서로 지켜보면서 서로 좋아해도 되는지 사귀어도 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동의해? 이거를 난 물어볼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항상. 뭐, 이걸 쓸 일은 없지만. 하지만, 이건 필요해요. 왜냐면, 이말 없어봐. 나는 얘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이성 친구로 만나.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뭐,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이 왜 필요해요? 법이 왜 필요해?
뒤에 생길 어떤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한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이성적으로 만나려는 건지, 그냥 친구, 이성 친구로 만나려는 건지, 계약이 필요할 것 같아. 물론 이런 거 계약하면 굉장히 찌질해 보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난 필요하다 생각해. 얘가 좋아해서 이러나 아니면 친구로 이러나를 확실히 알아야 서로 대하기가 더 편할 것 같고, 아,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나 혼자만 이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요.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혼자만의 계약 관계니까, 혼자만의 이야기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모든 사회가 이랬으면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직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는 얼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죠. 법 바꾸는 것도 시작이 어렵지. 시작은 엄청 반발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젠 정착됐잖아요. 담뱃값 인상된다 할때 생각해봐요. 2,000원일 때 4,000원 돼봐. 두배 올랐잖아. 반대가 얼마나 많았냐고. 근데 지금은 누가 반대하냐고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죠. 시작은 아픈 거죠. 시작은 아픈 거야. 그 뒤로는 그게 평범한 일이 되는 거죠. 모두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지는 시간을 만드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